특별히 오늘 나눌 주제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주제인데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앙이란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 주제에 대해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두달 정도 전에 삼일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3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해서 배우자를 볼 때, 이성을 볼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 항목들을 체크를 하게 했는데요. 그때 형제들이 신앙이란 주제에 대해서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퍼센테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교회 오빠도 남자일 뿐이다. 네, 교회 오빠도 남자일 뿐이다. 형제들은 교회 오빠들도 남자다. 그런 얘기를 좀 드렸고, 그래서 그때 뭐 이런 피드백을 좀 받았습니다. 뭐 자매들은 손해보는 거 아니냐, 형제들은 교회에서 조금만 신앙이 있으면 뭐 땅짓고 헤엄치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근데 형제들도 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형제들은 신앙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형제들도 그런 손해보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데 그거는 서로의 입장이 다르니까 그런 생각들을 충분히 할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신앙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신앙이 좋다라고 할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가 돌아보건대 기준이 보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교회를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레벨 2가 되면, 레벨을 조금 더 올리면 이제 봉사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레벨 3이 되면 성경적 지식이 풍부하든지 아니면은 리더십이 있어서 교회의 어떤 중요한 지도자로서의 활동을 하든지. 그러면 이제 이 삼위일체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선 배우자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신앙이라는 게 정말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과연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윗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다윗은 성경이 명확하게 신앙이 좋다라고 표현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인가? 거기서 보면 바울을 이렇게 평가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 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좋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은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다. 그게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과 대조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은 성경에서 아주 박하게 평가를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앙이 안 좋다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사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성경에서 신앙이 안 좋다 그렇게 정의 내려 판단해 버린 걸까요? 재미있게도 사울은,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던 지금 현재 형제, 교회에 다니는 형제 자매들이 이성을 볼때 신앙이 좋다고 평가했던 이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어. 사울은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잘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봉사, 하나님께 드리는 거, 뭐 그래서 재물 이런 거 굉장히 또 중요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울을 가리켜서 신앙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묘사를 해요.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회개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태도입니다. 태도. 쉽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는 반응하고 회개할 수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태도가 좋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답이 나오죠. 배우자를 볼때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결론은 그겁니다.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고, 그 사람 속에 있는 태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적어도 사계절은 지나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나오기 때문에 바로 판단하지 말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판단할 수 있다, 판단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 너무 눈에 보이는 대로 빠른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뭐 낮은 점수를 주거나 높은 점수를 주거나 두개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누구를 만났는데 지금 당장 뭐 교회를 좀 뜨문뜨문 다니고 아니면은 뭐 봉사를 하지 않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이 사람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야, 신앙이 별로인 사람이야, 그렇게 빠른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뭐 교회에서 뭐 열심히 다른 리더십이 있는 자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사람은 이 사람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빠르게 판단을 내려버리면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걸 분별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 다음 선입견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난 뒤에 판단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겠다고 생각하면 우선 첫 스텝부터 꼬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거 당장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를 유심히 관찰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분별해 간다면 진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알맹이, 그걸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가 지금까지 주변을 살펴본 결과 결국 자기랑 비슷한 사람과 만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평생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면 최우선적인 노력은 자기가 먼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신앙,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 바른 가치관, 그런 다윗 같은 사람이 되려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잘 가꾸는 노력부터 먼저 시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결혼에 있어서 배우자의 신앙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를 살펴봤습니다.